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유시아입니다. 혹시 여러분들은 엔진 오일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? 근처 또는 샵에서 관리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고요. 그렇지 않은 경우 혹시 저처럼 저는 어차피 이 샵을 하니까 뭐 상관없겠죠. 엔진 오일을 직접 교환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오늘은 자가로 엔진 오일 교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단기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4기통이나 뭐 2기통, 뭐 3기통 이런 것들은 또 차후에 또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대상은 슈퍼커브죠. 네, 슈퍼커브의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통 메이커에서 말하는 교환 주기는 3,000에서 4,000 정도를 4,000km를 말을 하는데요. 저는 또 청개구리다 보니까 말을 잘 안 듣습니다. 저는 필을 제 필대로 제 느낌을 믿기 때문에 저는 느낌이 안 좋고 오늘도 타고 오다가 엔진 소음이 좀 심하고 그 다음에 차가 좀 잘 안 나간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저는 엔진 오일 가는데 보통 주기가 1000km에서 한 1500 사이가 제가 딱 네,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싶은 그런 주기가 1000에서 1500 정도가 되더라고요. 오늘 딱 그 느낌이 나서 보니까 1200km 정도 탔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슈퍼커브의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필요한 거는요. 엔진 오일은 10W30에 MA 등급을 넣어 주시는 게 좋고요. 메이커에서 말하는 엔진 오일의 양은 올분의 시에는 1리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처럼 엔진 오일을 그냥 교환하실 때에는 0.8리터를 권장합니다. 저는 또 말 잘 안 듣죠. 0.8 안 넣을 겁니다. 그리고 이 혼다에서는 정말 마케팅을 잘하죠. 이렇게 0.8리터짜리 엔진 오일을 놓습니다. 하지만 저는 0.75리터 정도 넣고 0.75 정도를 넣고 네, 조금씩 보충하면서 제가 그 눈금이 있습니다.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눈금에 딱 정중간까지 올 때까지만 엔진 오일을 네, 넣을 거예요. 그게 0.75가 제가 보통 평균적이었는데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엔진 오일이 뺄 때 전부 다 안 빠지기 때문입니다. 자, 먼저 엔진 오일을 교환하시려면요. 시동을 걸어서 엔진의 열을 조금 받쳐주는 게 좋습니다.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요렇게 해서 엔진에 약간 열을 받았다 싶을 때 그때 시동을 끄고 엔진 오일을 빼주시는 게 좋고요. 일단 시끄러우니까 제가 끌게요. 왜냐하면 저는 미리 엔진을 열을 받쳐놨기 때문에 바로 빼도 되거든요. 이렇게 엔진을 열을 한 5분 정도, 만약에 냉간 시에는 엔진을 한 5분 정도 시동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꺼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시면 됩니다. 필요한 공구는 요것만 있으면 돼요. 스패너인데 이 17mm 이 스패너를 가지고 밑에 있는 드레인 볼트를 풀면 됩니다. 꼭 밑에 혹시라도 엔진 오일이 땅바닥에 흐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문지나 또는 걸레, 보루라고 하죠. 그런 것들을 받쳐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바로 앞에 여기 있습니다. 스킨 엔진 오일 한 개도 손에 안 묻고 딱 빼줄 수 있는 스킨. 자, 이렇게 엔진 오일이 흐르면 이걸 주유구라고 하죠. 엔진 오일 주유구에 이거를 개봉 열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엔진 오일이 빨리 빠집니다. 시간이 많으시면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방치해 놨다가 엔진 오일을 안에 있는 걸 완전히 다 빼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엔진, 슈퍼커브의 엔진은 수평 엔진이기 때문에 열을 받고 또 열을 받을 때 빨리 식어요.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은 열을
엄청나게 많은 열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빨리 식잖아요. 그러면 엔진 내부에 수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런 수평 엔진은 수분이 거의 다 생겨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? 간단합니다. 엔진 오일을 자주 교환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수분이 생기면, 엔진 오일 안에 수분이 생기면 눈으로 일단 엔진 오일 교환할 때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평소에는 그냥 뭐 밤 색깔 비슷하게 이렇게 엔진 오일 넣어줘. 수분이 들어가면 우리 그 믹스 커피 있죠? 믹스 커피 같은 색깔이 나옵니다. 약간 똥 색깔 비슷하게 있죠? 똥물 비슷한 색깔. 점심시간에 혹시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에이 밥맛 없어라. 하지만 그런 색이 나오기 때문에 수분이 들어가면 엔진 오일에 유막 형성이 안 생겨요. 그러면 엔진이 마모가 되겠죠.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엔진 오일을 그렇게 수분이 생길 경우에는 엔진 오일을 자주 교환하시면 좋고, 비싼 엔진 오일보다 싼 엔진 오일로 네, 빨리빨리 교환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너무 매뉴얼대로만 하지 마세요. 자기가 타시다 보면 그 분명히 예, 본인 오토바이는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. 오늘은 왠지 모르게 소리가 좀 심하게 많이 난다. 내지는 네, 차가 좀 잘 안 나간다. 그 다음에 기아가 잘 안 바뀐다. 요럴 때는 엔진 오일을 교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에어클리너,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을 교환하면 보통 에어클리너랑 필터랑 다 교환하는데, 슈퍼커브 같은 경우는 필터가 없는 타입입니다. 그만큼 혼다에서 자신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. 엔진 오일 필터가 없다는 거는 찌꺼기가 안 생긴다는 거겠죠. 그거는 뭐 두고 봐야 알겠죠. 하지만 네, 제가 지금까지 타보면서 느낀 게 네, 찌꺼기는 거의 안 생기더라고요. 에어클리너 같은 경우는 15,000에서 2만 정도에 교환하시면 되는데, 단기통 같은 경우에는 네, 15,000에서 2만에 에어클리너를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2,000km 정도, 2,200km 정도 탔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 에어클리너는 교환하지 않겠습니다. 다음에 에어클리너까지 교환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또 들었다가 다시 나와버리면 엔진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흐릅니다. 그냥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냥 엔진 오일 자체가 안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드레인 볼트를 이제 잠궈서 엔진 오일을 넣으면 되는데, 되도록이면 좀 네, 시간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조금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게 좋아요. 안에 있는 엔진 오일이 다 빠져나가게끔. 네. 계속 넣어줘. 네. 계속 놓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세웠다가 다시 또 네, 제자리를 가게 했다가 예,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뭐 이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남은 이 폐 오일은 어떻게 하느냐? 요거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근처에 친한 샵이 있으면 거기다가 폐 오일을 좀 버려 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거기다 버려 주는 게 제일 좋고요. 아니면 이 인터넷에 보면 엔진 오일 팔잖아요. 판매하시는 데다가 연락을 해서 교환하고 남은 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하면 되냐고 물어보면 아마 거기서 지정하는 샵이 있을 겁니다. 그 샵에서 네, 전화해서 폐 오일을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. 꼭 이거는 땅바닥이나 뭐 이런 데 버리시면 안 됩니다. 꼭 지정한 샵에 가서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. 환경을 사랑해야 되니까. 예, 엔진 오일이 네, 다 빠졌습니다. 그러면 이 보루라고 하죠, 모수는 클레를 가지고 닦아주시고, 이 보시면 이 게이지가 있는데 중간까지 오는 게 제일 좋아요. 요 놈과 요 놈 사이, 요까지가 아닙니다. 요 놈과 요 사이입니다. 요 사이의 중간, 네. 이 중간까지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제 드레인 볼트를 넣고요. 웬만하면 이 드레인 볼트에 있는 이 와샤가 있습니다. 드레인 볼트 와샤가 있는데 그것도 엔진 오일을 구매하실 때 혼다 코리아에다가 문의하시면 이게 와샤가 놓습니다. 놓으니까 그거를 네, 얼마 안 해요. 아니면 집 근처에 혼다 코리아가 있으면 거기서 드레인 볼트 와샤를 주문하시고 엔진 오일을 교환하실 때마다 이 와샤를 사실 교환하시는 게 좋아요.
자, 이제 엔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깔때기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엔진 오일 주유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면 되는데,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 A4지나 이런 거 있죠, 종이 A4지를 가지고 네, 꽃갈콩 모양으로 말아서 넣으면 네,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뭐 얼마 안 하니까 그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서 구매하시면 될 겁니다. 자, 일단 0.75 정도 넣어보고 네, 다시 체크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눈금이 보이면 참 좋은데 눈금이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네요. 다른 제품들은 보면 눈금이 있어요. 눈금이 있고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데 이 혼다 순정 엔진 오일은 그게 없네요. 네, 눈금이 없습니다. 보통 한 방에 체크를 해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렇게 해서 사실 바로 체크하기보다는 엔진 오일 주유구를 잠겨서 시동을 한번 걸어주세요. 시동을 걸어서 똑같이 엔진 자체에서 열을 좀 받치고 난 상태에서 그걸 또 다시 식혀줘야 됩니다. 자, 시끄러우니까 끌게요. 엔진에 열을 받치고 난 뒤에 그러면 엔진이 순환이 되거든요.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또 이렇게 해서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방치해 놓으면 엔진 오일이 밑으로 싹 가라앉습니다. 그때 딱 해가지고 측정해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엔진 오일이 열을 받아야지 네, 골고루 다 순환되어서 밑으로 쭉 빠지거든요. 예, 걷는 것까지 예, 체크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. 우선 엔진 열 좀 받쳐 놓고 체크할 때 다시 카메라 다시 켜서 하겠습니다. 엔진의 온도를 충분히 올리고 그 다음에 이대로 방치해서 한 15분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. 그래서 엔진 오일이 아마 밑에까지 쫙 들어갔을 겁니다. 이때 엔진 오일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엔진 요 체크 게이지 자체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넣고 차를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. 네, 그래야지 올바르게 체크가 되겠죠. 자, 네, 지금 약간 번져서 그러는데 네, 보시면 정중간까지 딱 찍힙니다. 네, 이러면 네, 한 방이 된 거죠. 자, 이처럼 자가로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아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근처의 샵이나 아니면 자주 다니는 친한 샵에서 엔진 오일을 교환해 주시는 게 가장 편하죠. 네. 자, 이상 슈퍼커브의 엔진 오일 교환하는 영상을 다 끝났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